화창한 4월의 봄날, 나지막한 담벽 사이로 빨간 문들이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경치가 수려한 곳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 그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는 성균관이라는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고 가는 행인들 사이로 저도 성큼 한 걸음 다가섰답니다. 넓은 운동장 사이로 보이는 파릇파릇한 아름드리 나무. 가까이에 가서 보니 그 나무는 멀리서 보던 때와는 달리 커다란 상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은행나무의 역사는 500년을 훨씬 넘겼다고 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들과 또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을까요? 마치 그 아픔을 보듬어 주듯이 커다란 은행나무, 울퉁불퉁한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 빨간 나무 울타리들입니다. 오늘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알아서도 가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성균관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저의 기억 속에 담아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륜당을 거쳐 대성전의 한복판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어젯날의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에 지금 대성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울살이 5년에 여기는 또 이렇게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의 그 공부 벌레들만 드나들었던, 고관대작의 자녀들만 드나들었던 이 멋있는 곳을 북한에 있었다면 영원히 또 들어와 보지도 못했을 법한 제가 여기를 왔는데요.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 즉 조선시대에 세워진 이 성균관은 잘 모릅니다. 이 성균관보다 어찌 보게 되면 개성, 즉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고려 성균관을 좀 더 제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보게 되면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 대성전 앞에 은행나무를 비롯해가지고 은행나무가 문화재로 이렇게 등재가 돼가지고 모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흔적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역사 유적으로 유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1390년대를 아우르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정말 인재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성균관이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룰 성자에 고를 균, 집관자를 써서 이렇게 성균관이라고 불렸는데, 그야말로 바른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성균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비석에도 있고 그러는데, 뭐 하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이러네요. 여기 오 비둘기. 네, 제가 딱 들어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개성에, 저희 고향 개성에 이제 성균관도 가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이제 그 성균관이라고 불리우던, 예전에 그거를 이제 국자감이라고 했죠. 예, 918년 고려가 세워졌고, 990년대 초에 또 이 국자감이 설치가 돼서 이제 바른 인재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굉장히 또 자랑을 하고 있는 이제 성균관인 것 같습니다. 성균관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역사, 자기의 문화라던가 자기의 것에 대한 이런 긍지감과 자부감, 이런 걸 또 굉장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고려 성균관에 들어와서 보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뭐 대성전 저 안에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문이 아주 굳건히 잠겨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글소리가 낭낭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또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북한에서는 그 성균관을 천년이 됐다고, 천년의 역사 유적이라고 이제 국보급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울 만한 또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자감이라고 하던 것을 성균관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이 성균관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고려말 리조, 아, 리조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조선 초기에 만들어 이제 세워진 설치가 된 이런 곳이고요. 굉장히 이런 작은 문들도 많이 있네요. 이거 보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겠죠. 쪽문들도 이렇게 나들문으로 되어 있고, 오늘이 주말이라서인지 이러겠습니다. 자, 이 작은 곳으로 드나드는, 와우. 저기 뭐라고 썼나? 여기 죽은 나무 같은데? 구세 먹었는데? 이렇게 잎이 파랗게 있네요. 이야, 이렇게 한자로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한자 문풍지봐, 문풍지. 이거 열어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열릴까요 이게? 안 열려요. 문풍지도 이렇게 있고, 마루. 사실 이거 우리 외갓집이랑 가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추녀 낮은 귀틀집이네, 완전. 기와집. 와, 되게 아담합니다. 되게 아담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성균관을 고려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갖가지 역사 유물이라던가 도자기라던가 공예, 수예 막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고려 박물관에 가면은. 그리고 그 옆에 성균관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제 성균관 대학이라고 지칭을 해서 개성 고려 성균관 대학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여기 성균관 대학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유교 사상 같은 것, 전통적인 것, 민속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을 좀 많이 장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성 고려 성균관에서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항목들 중에 뭐 도자기 공예과라던가 뭐 수예, 그다음에 이제 비단이나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요. 우와, 되게 이거 굴뚝 같아요, 굴뚝. 고목에도 이렇게 잎이 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저 고목에도, 세상에, 짜잔. 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화창한 봄날,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성균관 대학은 아니구나. 성균관 대학 근처에 있는 성균관을 이렇게 또 돌아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십니다. 개성에도, 북한에도 성균관이 있냐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역사적으로 함께 했던 5000년, 그 역사의 세월 속에 국자감이 설치돼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제 천여년의 시간이 흘러서 또 조선시대의 역사 유적이 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울살이를 하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운이죠, 사실. 이야, 저 앞에 있는 아름들, 이게 도대체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빼곡합니다, 완전히. 와, 지금이라도 여기서 글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는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시절에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인재들의 육성은 역시 교육이라고 우리 후세에도 전해주는 역사적인 산 증거물인 것 같습니다. 서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서당, 서원 이렇게 있는데 서원은 대다수가 사람들이 다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개성에는 성균관과 함께 그 서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숭양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몽주의 그 교육적인 그런 역사가 깃들어 있는 숭양 서원이죠. 좀 요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추녀 낮은 기와집에 벽돌로 이제 아담하게 지어놓은 곳인데, 이야, 이것도 갖고 왔길래 이렇게 됐겠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근데 이건 되게 푸르네요. 이 나무 좀 보세요. 왜 연두색이 어쩌면 이렇게 푸르를까?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균관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내용은 사실 별로 이제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좀 다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갈라져온 70년의 그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과연 그렇게 이게 놀라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가 이렇게 크네요. 개성에 있는 성균관도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여평이나 되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마루 있잖아요. 마루, 이 마루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원래 좀 고관대작 잘 사는 집에 그 가문에 가게 되면 그런 큰 마루에다가 대추 있잖아요. 대추를 막 널어놓고 살고 있는데, 아,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게 되면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 문화재,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던 성균관.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